엄마 청소하고 올게. 응? 얌전하겠어? 아이, 착해. 아, 오늘 날씨가 진짜 뜨겁습니다. 지방은 비도 오고 막할거다 하는데 서울은 지금 메말라 있어요. 그 대신 바람은 굉장히 불어주니까 시원합니다. 차가 꽉 막혔어요, 지금. 아침 8시 제가 좀 늦게 올라왔는데도 아주 꽉 막혔습니다. 세상에. 어제 불난 데는 다 정리됐고. 야, 차좀 봐. 왜 이렇게 꽉 막혔지? 이 시간에? 뭐 사고 났나? 꿈쩍도 안 하네. 대단합니다. 큰일이네. 오늘 미세먼지도 좀 심하게 있어요. 미세먼지도 굉장히 심합니다. 아무 탈 없이 잘 자라는 우리 상추들 뿐이, 얘네들은 아무 죄가 없고 열심히 잘 자라는 게 이뻐서. 아침부터 찝니다. 어이구야. 어젯밤에 물청소를 다 하고 잤더니 오늘 아침에 씨한 거밖에 없어요. 응가한 거는 치웠고, 우리 콩이는 응가를 했는데 도전을 하지 않았네요. 여기는 거름물이 내려와가지고 얼룩이셔서 씻어서 내립니다. 흙물이 내려오니까. 아침에 딱한 번씩 씻을 했는데도 이렇게 냄새가 올라와. 안타까운 파리콩에서 싹 치워야 돼요. 얘네들한테도 한 번씩 물을 뿌려줘야지 오늘 하루를 싱싱하게 보내죠. 어제 고추 모종은 아이들 좀 보세요. 여기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씨앗 뿌려가지고. 지금 모종에도 늦지 않아요. 이렇게 씨앗 뿌려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늦게 열리지만 그래도 7월달이면 다 따먹어요. 고추도 7월달이면 이렇게 이제 싹 나온 애들도 요런 애들이 7월달이면 다 따먹어요. 저를 큰 무적한 거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따먹지만 지금 씨앗 뿌려서 나온 애들도 7월달이면 다 따먹거든요. 집에서 또땅 있는 분들은 그래도 고추나무 한 두세 개씩 모종하시고 상추 한 다섯 개만 모종해도 쉽게 따져 쓰실 수 있어요. 저도 2년 만에 다시 이렇게 화분 텃밭을 만들었잖아요. 아주 재밌습니다. 할 일도 없고 집안에서 우두커니 청소만 하고 TV 때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참 재밌고 또 신선하게 먹을 수도 재밌고 괜찮아요. 사람이 움직이면서 살아야지 멍하니 생각 없이 살면. 제가 2년 동안 멍하니 살았는데 아우 안 좋더라고요. 몸도 나빠지고 아프고 건강이 안 좋았어요. 10년 동안 제가 직접 길러 먹는 야채를 못 먹어서 그런지 굉장히 몸이 안 좋아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회복 단계예요. 거의 다 당뇨가 살짝 있었는데 다 지금 치료가 됐고요. 체지방도 없어졌고 다 좋아졌어요. 목에 갑상선 저하증만 조금
아직까지는 약을 먹고 있어요. 그거는 평생 먹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뭐 수술하기 전까지는 그냥 살아야죠, 뭐. 아, 저 페트병에 꼭 상추들이 엄청 많이 자랐어요. 세상에. 저거 보세요. 어? 엄청 많이 자랐어요. 저거 보세요. 그죠? 보이시죠? 이렇게 페트병에 한 송아리씩 담, 저렇게 해놓으면 정말 좋아요. 금방 자라고, 금방 먹을 수도 있고. 아침에는 이렇게 야채들한테 물을 뿌려줘야지, 하루를 상큼하게 무럭무럭 잘 자란답니다. 화분들도, 페트병 화분들도 이렇게 물 한번 샥 뿌려주면 좋죠, 아침에. 아, 시원해. 잘 뿌렸다. 상큼한 아침에 이렇게 야채에다 물을 뿌리고, 어우, 세상에. 얘도 따먹으라고 지금 멜론거리고 있네. 내가 너희들 다 잡아먹을 거야, 오늘. 얘네들은 씨앗 뿌린 게 이렇게 많이 자랐답니다. 이게, 얘는 씨앗 뿌린 거고, 얘는 모종한 거고, 얘도 모종한 거고, 얘는 제가 씨앗 뿌린 거거든요. 많이 자랐죠. 얘도 씨앗도 그 다음으로 뿌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반씩 뿌려놓으면 여름 내내 가을까지 상추는 끊어지지 않고 먹을 수도 있답니다. 모종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깻잎 잘 자라는 거 보세요. 여기다가 길쭉하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깻잎도 해놓고 여기 상추 뜯어 먹었는데 여기 엄청 잘 자라요. 여기 고추를 하나를 빨간 고추끼리 쭉 찢어가지고 그 씨앗을 툭툭 털어놨더니 이렇게 많이 바글바글해서 다 이렇게 모종을 시킨 거예요. 저렇게 하나 뿌려놓으면 저렇게 금방 자라요. 그리고 쑥갓 좀 보세요, 쑥갓. 이거 이제 먹어도 돼요, 이제. 이거 봐. 엄청 잘 자랐어요. 하루하루가 다르다. 조기도 그렇고. 쑥갓을 많이 먹으면 좋대잖아요. 어제 제가 또 여기 토마토 나무를 이렇게 또 이렇게 기둥에다가 이 끈을 묶어서 얼기설기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너부러지지 않고 좋거든요. 여기 꽃, 여기 또 깻잎 이렇게 틀리게 또 컸어요. 이거 보세요. 우와, 이거 보세요. 조금 있으면 막 따먹게 생겼네. 여기다가 이렇게 깻잎을 심어놨거든요. 잘 자라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잘 자라요. 페트병에다가 해놓으니까 진짜 신선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아유, 예쁜 것들. 오이나무는 제가 어제 밑에 다, 아들나무는 다 잘라버리고, 지금, 원나무, 예, 엄마나무만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아들나무는 잘라줘야지 쑥쑥 잘 자라고 싹싹 올라가고 좋거든요. 열매가 많이 맺힌답니다, 열매가. 오이가 많이 열리려면 아들나무를 잘라줘야 돼요, 맨 밑에 부분을. 그리고 어제 잘랐어요. 그리고 아들나무는 나중에 이게 엄마 나무가 이만큼 올라왔을 때 아들나무를 또 같이 연결해서 다른 데로 옮겨주고 엄마 나무를 위로 올려서 옮겨주고 그러면 이 한 나무에서 오이가 한 2, 30개 열린다고 합니다.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저기 그런 거를 안 하고 그냥 길러가지고 구부러지고 이상해지고 막 못난이가 돼가지고 몇 개가 열리다 말았거든요. 그때는 몰랐었어요. 하다가 이렇게 잘라주고 거름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옛날에 그냥 마구잡이로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또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제가 거름물을 여기다가 저기 야채니머니 넣어주면 되는데, 냄새나고 파리 구울까봐 저는 그냥 그거를 따로 그릇에다 담갔다가 물만, 야채는 건져내고 물만 제가 부어주거든요. 그래야지 냄새도 들라고 쑥쑥 살자. 어우, 얘좀 봐라. 씨앗 뿌린 게 이렇게 많이 컸어요. 상추는 많을수록 좋아요, 그냥. 이게 부추도 많이, 일주일에 한 번씩 따먹는데 엄청 많이 자랐어요, 지금 또. 어우, 세상에. 아, 요즘에 도로에 공사들 아니라고 정신없어 시끄럽고 차들이 여기까지 안 빠지네. 슬슬. 여러분, 오늘도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미세먼지가 꽤 있어요. 이따 오후쯤 돼야 가실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 우리 도도콩에는 지금 잘 있나? 도도콩? 아이고, 얌전하게 있었어요? 에휴, 알았어. 이제 가야지. 안녕히 계세요. 해야지. 안녕, 안녕.